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지속된 중국과 홍콩 증시 약세 영향 그리고 고점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마감 후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이날 이 종목들의 주가는 모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이후에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10시 반 이후에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03%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3,230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면서 0.34%의 하락세로 1,0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출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개장 이후에 2% 가깝게 낙폭을 역시 확대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장세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어제 상장한 맥스트가 오늘도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많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부 경협주들도 일부 종목들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 쪽은 좀 잠잠한 모습인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 흑자 전환 소식을 알렸는데 오늘 현재 2.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상단이 좀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슈 있는 개별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는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분석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시장이 괜찮은가 했었는데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다시 한번 1,154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오전에 좋았는데 네. 또 이제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또 다시 낙폭 좀 확대가 조금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아침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이렇게 안 사줘도 이게 선물을 좀 계속 사주면서 조금씩 그 증시가 버티는 흐름들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10시 반을 기점으로는 이제 매수가 멈추고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이후에 현물에서도 매도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측면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1,155원 안팎까지도 이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이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안정세로 좀 접어들여야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우리 증시가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중국 증시의 급락입니다. 이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좀 멈춰 주어야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 들어오든 간에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항셍 지수가 뭐 아침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뭐 지금 하락 중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1% 내외 좀 중국 증시가 좀 하락 중인데 최근에 뭐 3%, 4%, 5% 이렇게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 이게 좀 멈춰 줘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요. 뭐 다른 나라들에서 봤을 때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이렇게 매수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우리나라 양쪽에 중국과 일본이 큰 나라들이 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IMF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상향이 좀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외국인 매수세 선물 쪽으로 들어왔던 건데 중국 증시가 이제 안 멈추니까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뭐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감독, 뭐 단속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뭐 사교육을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생각이 들 겁니다. 중국이 사교육 금지하는 게 왜 증시 하락의 원인이냐. 완전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계획이 나왔을 뿐인데 이제 뭐 때문에 중국 증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 주가도 하나의 다 이제 의사 표현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 세계의 돈들이 그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하락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또 정책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거기에 환호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축소해서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호재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입니다. 그냥 뭔가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시장이고 시장에서 각각 내가 매수 던지고 매도 던지면서 어느 정도 이기는 쪽으로 결정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사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하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이것은 무조건 강력한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어렵거든요. 지금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적은 여태까지 우리가 다 봤던 것들에 기인을 하는 거고 이제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는 이제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또는 지난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뭐 반도체를 더 양산한다 이런 정책들을 새롭게 펼쳐내잖아요. 그럼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내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여기 다 의사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뭔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 이제 그게 호재고 그리고 이 지금 실시간으로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지금 2% 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장 마감 전에 뭐 다시 뭐 하락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하락하나요? 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가 오늘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판단해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결정한 다음에 그 뒤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되게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가면 좋기 때문에 실적 좋게 나온 기업들은 실적 좋으면은 나중에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다 응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보시고 대신에 3분기 실적에 좀 많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사표현을 할 테니까 3분기 실적에 많이 주목을 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증시 하락이 좀 멈춰져야 우리나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랑 환율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8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1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 최근 가장 큰 영향은 이제 중국 시장의 약세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좀 멈춰져야지만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과 홍콩 증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석을 또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CMS 에듀인데요. 온라인 교육 중인데 최근엔 또 메타버스 모멘텀도 함께 엮이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 종목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6,080원대입니다. 5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상승을 해주는 모습, 만 원까지도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 며칠 전에 저희가 뉴스가 좀 나왔을 때 리뷰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만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잖아요.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또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월 4일이니까 이날입니다. 슈팅 나왔다가 눌림목 주간 밑에 꼬리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매물 한번 이제 털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상승을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 자리 정도에서는 한번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만한 자리였고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이제 정리를 못하신 분들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일부 매도를 해보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 며칠 전에 슈팅했을 때 정리 못하신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보셔가지고 현재 1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1선 인근에 지지가 되면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교육 관련주들 특히 지금 이거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를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11선 이탈하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 워낙에 이제 저희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이제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좋은 매수가에 잡아놓으신 분들은 추세를 볼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묘하게 저희가 6,080원대 말씀드렸을 때는 눈이 안 갔지만 오늘 보니까 눈이 간다. 8,000원대에 눈이 간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면 지금 이제 양봉과 음봉 사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네. 양봉으로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은 단기 매매는 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변동성 매매는 선수들이 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초보다라고 주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오늘 접근하실 정도는 종목은 아니다. 좋은 가격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선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매도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11선 이탈 여부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라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수익 종목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이번 주도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오늘도 장이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좋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놀 게 없는 종목 장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매일 다른 종목들 리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다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좀 많이 매일 이제 다른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드릴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별주들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놀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이런 거 들고 계시면 이제 계속 답답한 상황들을 겪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개별주들 눈을 돌린 실력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조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어쨌든 간 이 바닥에 들어오셨으면은 발빼기 쉽지 않습니다. 아예 주식을 접을 게 아니라면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셔가지고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나 유튜브 찾아올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어차피 금요일 날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장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 계좌들 파란 종목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방송에서 진단해드릴 수 있는 건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시황 정보도 받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7월 28일자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종목 이름만 딱 적어서 보내시지 마시고요.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영어 알파벳 G로 시작하는 G...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쉽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쉽고요. 저희가 도저히 여러 번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 오늘 종목은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3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오늘은 소폭 하락해서 한 3만 5천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업종이 제일 중요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업종인데요. 이제 네. 편의점이나 이제 슈퍼마켓 등 같은 유통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경험상 저희 경험상 네. 문자가 많이 왔던 게 G등 25시, G등 편의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정식 명칭이 기업 명칭 그게 아니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뭐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우리 배달 어플이죠. 요기요 같은 이제 어플 서비스도 이제 뭐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홈쇼핑 그 같은 그룹의 홈쇼핑 회사로 합병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더 키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제 조금 더 지역 내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유통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자주 동네 어플이라고 하는 당근 어플에서도 네. 많이 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이제 지역 네트워크 또 지역 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끈끈하게 좀 메꿔가지고 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죠. 유통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구간에서 조금 더 많은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유통주, 편의점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들으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이름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을 보내주셔야 한다라는 분석을 주셨고 사실 편의점 뭐 더 이상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당근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또 신사업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힌트를 들어볼까요?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네. 요즘 같은 시절에는 편의점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밤 10시 되기 전에 이미 다 문 닫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에 가면은 이제 뭐 살 뭐 살 것도 없고 살 데도 네. 없고 하니까 또 이제 밤에 또 소주 한 잔 생각나면은 안주거리가 필요한데 요즘 배달 지점도 밤 늦게 하는 곳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딴 데는 예전에는 이게 가게 문은 여니까 10시 이후에도 가게 문 열면서 열 겸 같이 이제 그 음식들을 배달로 팔았는데 네. 요즘은 밤 10시 이후에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찍 닫는 가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주거리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쵸. 어디 가겠습니까? 그쵸, 편의점 여러분들 가야죠. 편의점 가서 소세지라도 핑크빛 소세지라도 사와서 소주 한잔 사야지 또 이제 또 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또 이 코로나 시대 또 확진자 늘고 있을 때 한 번 더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SSM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은 좀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부진해서 소위 말해서 편의점 실적을 다 깎아먹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나니까 올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도 최근에 마트를 가보면은 네. 제가 이제 마트에 아주 그 예민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트 가격이랑 물가 뭐 품질 이런 거 예민하시죠? 그렇죠. 아주 네. 제가 예민하고 거의 뭐 주부 한 3.5단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 안목을 갖고 있는데 요즘 네. 옛날하고 다르게 제가 가는 이 그 대형 마트가 있거든요. 네. 예전보다 줄이 길어졌어요, 확실히. 줄이 길어졌다. 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가서, 저는 똑같은 시간에 가서 비슷한 물건을 사가지고 비슷하게 계산을 하는데 네. 실제로 옛날보다 계산하려면 줄을 더 많이 서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남의 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은 네. 이제 워낙에 확진 속도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해서 정말로 이제는 나가는 거에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또 식구들이 먹으려면 이제 두 명 이상은 6시 이후에 못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안 그래도 네. 저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네네네.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두 명 이상 못 만나니까. 따로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떡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어머니 생일을 이 핑계로 그냥 이제 계좌이체로 끝내야 되나. 이런 이제 그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네. 현금을 가져가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 핑계로 그냥 하루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신 두 배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배로 넣어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그런 그 여러분들이 밤에 저녁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트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 슈퍼마켓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국내 편의점 중에 세 곳 중에 한 곳 점유율 31%를 기록하고 있는 지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이 재밌는 오답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도 많네요. 그레이트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도 하나의 밈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좀 장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 네. 얼굴 찌그리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나 노란톡에 재밌는 오답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웃어야지 여러분들 또 수익이 올라옵니다. 웃음과 수익은 비례한다.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음에 드는 오답이 하나 올랐는데 구찌. 구찌가 올랐네요. 구찌? 괜찮죠? 구찌. 네,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실적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또 굉장히 또 인지도가 높은 편의점 중 하나인데 자, 정답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772번 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98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양 약품 매수가 35,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언제쯤 반등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33,550원. 그래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지루하실 수 있는 구간이 다행인 건 뭐냐면은 아주 높은 매수가가 아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러시아 임상 시작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올해 초에 임상 상상 실패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올 때 큰 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놀고 나간 가능성이 높고 그 위에 결과치가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를 생각합니다. 약에 대해서는 기대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올해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신약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움직입니다. 주식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놀지 않을 아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약을 믿고 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주가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놀고 나가서 급락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임상 실패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이제 하락해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원대 인근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실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상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뭐 추진한다든지 이런 기대감들
한번 뉴스를 띄워놓고 한 번 정도 주가는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 이란 약분은 제가 기대감은 좀 없을지 몰라도 실적 같은 게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건 3만 원 깨기 전까지 가져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루하고 언제 횡보가 언제 끝나냐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소위 말해서 추세를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뉴스가 나올 시기를 제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순수 형님들께서 어떤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보유자께서 이 종목에 시간을 주는 거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 마음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만 원이 3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좀 매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D 칩스 매수가 2,200원에 비중 30%입니다. 유상증자 결정됐다고 하는데 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를 정말 굉장히 오래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유상증자라고 하면요.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AD 칩스뿐만 아니라요. 받고 말고 해서 내가 뭐 더 이득이 있다 손해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지 유상증자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뭐 이득을 받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상증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지금 AD 칩스를 매수하신지 뭐 지난번에 권리락 가격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된 케이스인데 비중 30%면은 사실 저는 이 종목에선 조금씩 이제는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상증자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좋게 받아들이냐 안 좋게 받아들이냐거든요. 처음에 유상증자 이슈 나왔을 때요, 6월 초에.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고, 지금 그 급락 가격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6월 3일 날. 이전에는 원래는 한 1,300원, 1,400원 이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1,000원까지 내려갔더니, 그 이후로 1,300원 이상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유상증자 나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악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왜 악재냐면요. 내가 이 AD 칩스의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괜히 주식수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희석이 되면은 나중에 혹시나 AD 칩스에서 뭐 집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추매도 저는 반대고요. 추매가 반대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청약권도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 자체로도 1,300원, 1,400원, 1,500원 나올 때마다 5%씩 3%씩이든 계속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보다는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분석과 함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MT 매수가 14,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원전, 조선 기자재 및 여름 수혜주 등으로 각광받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피팅 밸브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나 최근에 또 원전 이슈도 엮였는데 오늘 14,1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장기로 보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실적도 양호 하게 나오는 회사고 네. 일단 여름에 이제 그 만약에 정전이 나고 하든지 이제 제 기억으로 한 십몇 년 전에 정전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기억나시죠? 네네, 저 대학교 때. 네. 그렇죠. 이제 확실히 이제 동원 이제 앵커님이 연배가 좀 있으세요.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 마을 저기 동이 뭐 다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력난이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고 나서 빠졌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빠진 거 별로 없어요.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은 계속 주기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하고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씩 뉴스 나오면 튀어주기도 하고 하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특별히 뭐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이 아니고 121선 인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 자리에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를 하면은 기가 막히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이 정도면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것보다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전전긍긍하실 것도 아니고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해야지라고 막 손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추세가 어떤가라는 거, 현재 위치는 어떤가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위치 우상향해서 하고 있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다르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우상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ENM 매수가 179,600원에 비중 45%입니다. 비중이 적지 않은데 떨어지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더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CJENM이 정말 계속해서 상담이 들어오고 있고 꼭 전문가님한테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볼까요? 이게 또 우연찮게 저한테 계속 겹치는데 네.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업종은 찬성입니다. 컨텐츠는 찬성이고 대신에 이게 심리의 문제인데요. 최근 신고가가 19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7만 원까지 내려왔고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는 18만 원 내외인데. 근데 CJENM이 주가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요. 뭐 항상 오르기만 했던 적이 없어요. 종목 자체가 원래. 지난번에 이렇게 올해 초에도요. 1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가요. 나 17만 원에서 다시 14만 원까지 내려가더니 이게 다시 또 19만 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온 중이거든요. 주가라는 게 항상 한 방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수급적으로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방향성 상으로는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되요. 지금 시청자님이 하셔야 될 거는요. 비중 45%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번에 그냥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 저희가 뭐 하루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씩 9번 사도 지금 수익률이 크게 내가 저때 많이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자 5%씩 9번 사도 그 수익률에 크게 뭐 바뀌지 않고요. 대신 마음은 되게 많이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회복되면 지금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종가가 한 16만 7천 원, 16만 8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일단 절반 정도 파셨다가 나중에 16만 원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취해 보십시오. 그게 더 주식수를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손실 보고가 빨라지고 앞으로 반등 나올 때 힘 더 탄력을 좀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16만 8천 정도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16만 원 아래 뭐 15만 원 이상 그 15만 뭐 7, 8천 원 이 정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좀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만약 16만 8천 원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낫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의 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G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 힌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편의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어떠세요? 이 발로 뛴 사진 힌트 이 열정.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편의점까지 한 1.5m 정도, 1.5, 한 2m? 2m 되나요? 아니에요. 멀리 갔어요. 아, 굳이? 네. 굳이 먼데 갔다 왔단 말인가요? 바로 옆에 맞습니다.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예. 딱 직관적인 힌트죠. 이거 보시면 다들 아시겠죠? 아, 그럼요. 누군지 알 수 있고. 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제 예전에도 그 이 종목을 보면은 한번 이제 힌트를 드렸을 때 네. 여러분들이 이 회사 이름을 써주시지 않고 편의점 이름을 써주시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마 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저
네. 문자가 그대로 네.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다섯 글자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 시자 하나 넣어주시겠죠? 그러면은 뒤에 세 글자 좀 이름을 힌트 좀 주세요. 뒤에 세 글자요? 네. 아, 일단은 앞에 네네. 있는 두 글자는 뭐 보여드리는 바와 함께 같습니다. 네네. 저희 뭐 고수 관심 종목의 고수를 표현하기도 하는 고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두 글자는 뭐 어렵지 않으실 테고 뒤에 두 글자, 세 글자는 이제 소매를 나타내는 영어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성이 저도 똑같죠. 이 씨를 나타내는 북한식 발음을 한 글자로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꼬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있죠. 땡땡지 러너 뭐 이런 이제 게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쉽게 아실 수 있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정답이 어렵거나 또 이제 아까 그 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당첨되는 게 뭐 저희 로또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한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정답만 보내주시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도 이제 맛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편의점에서 먹방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조합을 해서 특히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야간에 안주를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그쵸. 뭘 사 먹기도 합니다. 네. 편의점에서 이거와 함께 소주를 먹으면 좋다라는 팁도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런 팁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주 라방에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의점 관련주인 만큼 편의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꿀팁들 같이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름이 또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장인님이라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글자는 전문가님의 성,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두 글자는 꼬리를 또 한글로 번역을 해주시면 오늘 정답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다섯 가지 글자 잘 완성을 해주셔서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2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키네마스터 매수가 28,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손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오늘 현재가 26,6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행히 뭐 매수가가 되게 높은 건 아니셔가지고 다행이고요. 네. 일단은 손절에 대한 고민은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 뭐 자회사를 뭐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뭐 있지만 매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만큼 올라왔던 거고 이제 사실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봤던 건데 이제 안 되니까. 손절 고민하는 거는 되게 잘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비중은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의 비중 조금만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요. 지금 26,000원 이상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2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고 정말 나중에 뭐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조금 복수심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으시니까 일단 뭐 26,000원 정도는 손절가 지키자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0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ITSEN 매수가 7,5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달에 한번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한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진 흐름인데 이제 매수가가 또 고점 부근이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IT 시스템 분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런 데 이제 좀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테마주도 약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꽤 큰 수익을 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리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느 타점에서 제가 이제 앞에 리뷰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공부도 할 겸 타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매도 타점도 말씀드리고 매수 타점 말씀드리고 하려고 이제 리뷰를 드리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데하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데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슈팅이 나오면은 그 슈팅에 우리는 저희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가에서 여러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다시 매수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이제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잘못하신 건 아실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이까지 안 끌고 오는 게 가장 좋았는데 끌고 오셨으면은 첫째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면 일단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으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자리 120선 인근에서 단기 평대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깨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다 내려왔으니까요,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반등을 기대하고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도 영역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한번 붙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120선까지 깨지면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슈팅이 나오고 단기 고점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120선 지지 되는지 확인하고 반등을 해주면 일단 6,500원까지나마 쉽게 갈 거예요. 6,500원에서 돌파를 해주면은 매수가까지도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손절 여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리뷰를 드리는 걸 한번 봐보세요. 매수 가격에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목표가 매수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매매를 잘 하고 있는지 복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주식 투자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21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종목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7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PI 첨단 소재 매수가 5만 5천 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최근에 한번 다 같이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로 고려해야 될 게 아니고요. 네.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히려 손절은 저는 지금 절반 정도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추가 매수는 나중에 4만 원, 4만 9천 원, 4만 8천 원쯤은 되어야 추매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손절적으로 절반 정도는 손절한다라는 쪽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4만 8, 9천 원 기회 주면은 이번에 손절한 물량 다시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내는 데 유리한 측면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 G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죠.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GS 리테일입니다. 네. 일단 편의점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실적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 역시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전에 한번 지지해줬던 전저점 구간에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라고만 봐도 한 3만 9천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인데, 조금 이제 애누리엄 장사 없으니까 목표가 한 3만 8천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대신 이제 박스권 밑에 잡아준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3만 4천 500원은 손절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GS 리테일 정답 맞춰주셨고요. 두 분의 수다에 점잖은 김상현님의 표정이 더 재밌습니다라는 문자인데, 이게 또 저희 방송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저희가 이 만담을 하고 있으면 김상현 전문가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걸 또 잘 보시면 또 다른 재미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아까 기억나는 거는, 네, 소주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다 그때 그쵸라고 하시길래, 네. 그러고 말았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세요. 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장문의 문자. GS 리테일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도어앵커님, 오늘 사진 힌트 실력이 느셨어요. 힌트 좋은데요. 굿 아이디어네요. 지난번도 엄정한 씨 힌트 나올 때마다 너무 웃겼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그때 엄정한 씨 힌트 엄청 무시하셨잖아요, 저.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도원 앵커님이 해서 뭐 안 예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글쎄요, 팬심이 가득 느껴집니다. 네, 네. 근데 그림 이제 힌트 실력이 느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확실히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저는 늘고, 내일 힌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종목이 제가 나올지는 장 전에 이제 저희가 고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항상 저도 기대하면서 재밌는 힌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부담 주지 마세요. 내일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591번님
님께서도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유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열대야 조심하라고 이렇게 대야 10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야, 저는 이런 거 취향입니다. 이런 취향 아주 여러분들도 열대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네. 그 에어컨이 고장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도 뭐 실외기가 고장 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에어컨 고장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열대야 조심하시고 김장할 때 쓰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든지 건강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네. 평소에는 이런 거에 잘 웃지 않는데 오늘 뭔가 웃기네요. 열대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볼게요. 72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역시 GS리테일 정답 잘 맞춰주셨고 영재 상현님 무더운 여름 이번 주말 시원한 거 사서 먹고 스트레스 푸세요 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시원한 거 드시라는 또 문자이네요. 잘 스트레스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무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오늘 점심도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보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이렇게 QR코드 아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매일매일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 시작에 그 영향 그대로 받으면서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코스피 이제 그래프 확인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은 약세 출발 이후에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양봉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금 3230선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01% 소폭 상승한 3,2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3,2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그나마 2,7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고 가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3%대 약세 흐름 속에 104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실적 발표한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31% 증가,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LCD 가격이 상승을 했고 OLED TV 출하량이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OLED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예상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89%대 지금 상승하면서 23,1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상반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SK증권에서는 캐피탈 자회사의 이익 증가가 돋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9,400원까지 목표가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도 3.79%대 상승을 하면서 7,67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은행주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팜스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폭염으로 인해서 북미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주가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맥 현물 가격이 60%, 현재 강맥 현물 가격도 4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7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며 2,625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맥스트가 상장한 이후에 2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따 상상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지금 5만 7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알체라도 어제 사업 부문이 관련이 없다라는 소식에 급
급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1.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 두산중공업 등이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나올 실적 잘 체크해 보시고요.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족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